우아이타파야나 산이 품고 있는 거대한 빙하와 아름다운 빙하호로 가는 길. 안개 낀 산길은 어쩐지 오늘의 여정이 녹록치 않음을 예고하는 것 같은데요. 페루 중부의 도시 우앙카유에서 비포장길을 2시간여 달려 도착한 베이스캠프. 새해를 맞아 산을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Buenas tardes. Buenas tardes. ¿Cómo estás? ¿Cómo es la altura de las montañas? Un aproximado de 4800 la altura. Ah, sí. ¿Y cuánto se tarda desde aquí hasta así caminando despacio llegaremos un par de horas. 변화무쌍한 안데스의 날씨와 고산병 때문에 이곳 등반에는 꼭 현지 가이드와 동행을 해야 하는데요. 4300. 300. 지금 해발 4300m랍니다. 느껴지네요. 얼마 걷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숨쉬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곧이어 또 다른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완전 절벽이에요, 밑은. 사람들이 계속 다녀서 이 작은 오솔길 같이 쭉 나 있는데 여기 밑에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죠. 밟으면 미끄러지는 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큰일 날 뻔했는데요. 저 아래 정말 아찔하죠. 그곳에서 하산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아저씨가 꽃을 들고 있습니다. ¿De dónde trae las flores? Ya esta flor traemos del Nevado, del mismo Nevado Guaitapayana del pie, donde crece sus jardines del Nevado Guaitapayana. Como estas flores hay muchas flores, el huilahuila, el guayaicho, este se llama el fumachuncho. Son flores sagradas de acá, de las cumbres del Nevado Guaitapayana. Y generalmente nosotros le llevamos a la casa como un trofeo. Para compartir su energía de Lapu en nuestro santuario al Guasi. Sí, sí. Uf, 우박이 장난 아닌데요. 이거를 가지고 집에 내려가서 이 축복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져가신다고 하네요.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Qué es esto, nieve? Es nevada. Nevada. Es bueno, es bueno. Es bueno. Hay que agradecer lo que llega el Nevado. Ah, sí, sí. Hay que agradecer. Ah. Es la naturaleza. El Nevado es parte de nosotros. Ah. Sí, es parte. Es nuestro hermano. Sí, sí, sí. Adiós. 사실 이곳 우아이타파야나라는 산 이름도 이 꽃과 관련된 것이랍니다. Guaita significa en castellano sí. Flor. Flor. Payana en castellano sí. Recoger flores. Recoger flores. Sí. 이곳 사람들은 우아이타파야나 산을 신성시 여긴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며칠 동안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이곳은 전망대인데요.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Se siente mal? Sí, está un poco mal. ¿Tienes frío? ¿Dani?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가족 단위로 왔는데 고도가 워낙 높아서 꼬마 아이가 고산병을 앓고 있나 봐요. 지금 춥다고 하고 어지럽다고 하네요. ¿Tienes frío? ¿Tienes esto un poco? 궂은 날씨에 추위도 겹친 거죠. ¿Está bien? Sí, sí. 여기서부터 빙하까지는 한 시간을 더 가야 하는데요. 원래 이곳에서 빙하가 보인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하네요. 아,
아, 안개가 거치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또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죠. 과연 빙하를 볼 수 있을까요? 다시 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때 제 눈으로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찾았네요. 이곳에 신성한 꽃이라고 불리는 꽃. 와, 이렇게 높은 데서 어떻게 와 서식을 하다니. 아, 이 주변 지역 사람들은 이 꽃을 따기 위해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온답니다. 빙하에 거의 다다랐다는데 빙하는 보이지 않고 또다시 하늘은 비와 우박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때 우와, 여기 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 위에까지 빙하가 있네요. 우와. 와. 안개 너머로 빙하가 신비로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빙하의 거대한 모습이 저를 압도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우와,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네요. 빙하 위를 안 걸어볼 순 없겠죠? 제 발 아래에 만년이라는 시간을 지키고 있었던 빙하가 있다니 그 자체로도 짜릿합니다. 와, 여기 거대한 크레바스가 있는데 이 안쪽에 푸른 색깔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틈 사이로 푸른 빛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그 아래로 물이 고여 있는데요. 오, 엄청 깊네요, 안에가. 오, 그냥 언뜻 봐도 한 몇 미터는 되는 것 같아요. es muy rico. Sí, agua. Sí, muy claro. 맛을 보니 병에 좀 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팔 수는 없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모금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와이타파야나 빙하물 한국으로 배달 갑니다. 가이드가 빙하의 얼음 조각을 떼어내줍니다. 와우, son hermosos. ¿Se puede comer? Claro. 그물 보면 을에 깨물어보듯 빙하 얼음도 먹어봐야 제맛이죠. Por otro lado. Por otro lado también. Sí, aquí otro lado, acá es la vuelta. Sí. Esa laguna está saliendo por Huancayo. Hasta Huancayo. Con el río Xulcas. Yurcas. Xulcas. Xulcas. Río Xulcas. Ah. Wow. 정말 순수한 맛. 정말 아무 맛도 가미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맛이에요. 더 이상은 위험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대신 빙하가 녹아 이룬 또 하나의 비경을 찾아 내려가 봅니다. 하지만 호수는 아직 안개에 덮여 그 푸른 빛을 감추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만큼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진 않는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 잠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꼭 신령스러운 기운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빙하는 이렇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그 위대함을 느끼게 해줍니다.